주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거리 유세전을 벌이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양 캠프에서도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녹산선과 5·6도선을 조기 착공하고 부울경 광역교통망과 철도망을 완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어반루프 공약에 대해서는 1조 원이 들어가는 엉터리 공약이라며 차라리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 돼 있고 상업성도 검증이 안 돼 있는 어반루프라고 하는 것을 203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엉터리 공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수용구에서 선거 참모진과 함께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네거티브 공격으로 흑색 선전과 정치 공작을 일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부산 시민들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거기다 국가 예산까지 펑펑 써서. 두 후보는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가 마련한 성평등 정책 서약식에 함께 참석했지만 악수도 없는 어색한 자리가 연출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박형준 후보의 기장군 미등기 건물 앞을 찾아가 재산신고 누락 경위를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김영춘 후보의 친형이 부산 진구청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